비투비 현식 투표 보이프렌드 광민 투표 아주 작은 단점 효린 효린 왜? 이마? 제가 이번에 세 군데를 갔어요. 제가 세 군데가 다 다른 병원이었거든요. 괜찮은데. 근데 세 군데 의사 선생님이 다 똑같은 말씀하시더라고요. 전 하나라면 열 개를 해야 된대요. 저는 지금의 조화가 너무 잘 맞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 얼굴로 만족하고 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그 제가 의학적으로 조화로운 효린의 얼굴. 하지만 이 얼굴에는 한 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했다. 안돼 안돼 스톱 스톱 스톱. 너 이마 까봐. 어? 쉽게 이마를 공개할 수 없는 효린의 안타까운 비극. 효린 씨의 이마가 황비용이라는 루머는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전 국민에게 공개된 효린의 약점. 이 정도까지 올라간 분이면 개콘 분장 수준이잖아요. 효린이 방심한 순간 갑자기 공개된 이마의 비밀은 모두를 놀라게 하기에 충분한 왜? 면적이었다. 이마가 넓다고? 어렸을 적부터 유난히 넓었던 효린의 이마. 지금도 조금만 이마를 공개해도 효린의 인상은 확 달라진다. 아, 제가 이마가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상대방만큼 그렇게 프랑켄슈타인처럼 넓죠. 넓지 않다는 거 진짜. 안 넓은데. 이마에 주름은 왜 이렇게 많은가? 아니, 화가 나. 이마 얘기만 나오면 혈압 오르는 효린. 어쨌든 치명적인 약점인 것만은 확실한. 아주 약간 넓은 이마 효린 6위.